할렐루야 순복음이드 교회입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부부, 죽음의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잠언 30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부부, 죽음의 부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떠돌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으로 소아시아의 본도에서 태어났고 본도에서 얼마 지내지 않다가 로마와 고린도, 에베소를 두루 걸치며 살았습니다.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여인이었지만 아굴라와 같이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났는데 그 이유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좋게 보지 않아서 그들을 추방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집안 내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사실이 없는데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눈여겨볼 점은 그들의 교회와 교역자를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등 신앙적인 면에서 최고의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고 사도 바울은 이들 부부를 보고 모든 이방인이 보고 배워야 한다고 할 만큼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 세상에서는 고단하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비록 로마에서 쫓겨났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미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바울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 복음을 새로이 깨닫고 난 후 그들은 세상 모든 게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생업과 사역이 하나로 일치했습니다. 생업으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으나 그 일로 교회를 만드는 데 헌신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집을 교회로 세웠습니다. 우리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직장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고 직장을 사역의 장소로 삼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성령과 복음을 균형 있게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는 여러 명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을 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끝까지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고 도왔습니다. 아덴으로 바울이 전도를 갔었을 때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하자 다시 고린도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였으나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로 와서 심한 영적 침체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복음으로 인하여 아무리 큰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힘들어 한 적이 없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만큼은 영적으로 매우 힘들었고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도 바울을 도와 그를 수렁에서 건져냈습니다. 이들은 망명객처럼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가련한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바울을 선대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선교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에서 6번이나 언급됩니다. 특히 이 가정은 여자 이름이 앞에 나올 만큼 앞서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병기될 때 그녀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그녀가 남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모델로서 가장 큰 영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의 모델, 봉사와 섬김의 모델로도 언급될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성경은 또 하나의 부부를 소개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거액의 헌금을 하고도 책망과 저주를 받고 영혼이 떠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기고 돕는 일에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도모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받지 않은 예물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모든 재산을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대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찾아온 것은 사망의 형벌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요즘 많은 분들께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분들이 계셔서 교회와 주의 종은 힘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마음은 아프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부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가기 전에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한 신앙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과 진짜 믿음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실천하는 것입니다. 10만 원 가진 자가 5만 원을 헌금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5만 원을 헌금하는 것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5만 원 헌금을 못합니다. 오히려 10만 원 가진 사람이 5만 원을 헌금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 속 적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고 살펴보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신앙과 믿음의 시금석을 주님께서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날까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